넌 스킨지. 세계 1위 메인보드 브랜드 기가바이트. 자,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나이스 게임 TV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 서머 시즌 8강 2일차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LGIM 1팀과 진해 펠컨스의 경기에서 현재 진해 펠컨스가 1대0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뭐 미리킨 선수의 개인 기량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이거 완전 핏배에서 네. 패배한 블라디를 막을 게 전혀 없었습니다. 자크를 정글로 돌린 이유도 딱히 뭐 그렇게 와닿지도 않는. 네네. 이제 이런 약간 의외의 픽의 경우에는 팀의 내부 사정을 알아야 돼요. 네, 그렇죠. 어떤 대화 오고 가는지 저희는 모르기 때문에 내부 사정을 잘 몰라서 네. 역타를 말씀드리긴 좀 그렇네요. 네. 자, 어쨌든 뭐 진협할 것은 한 경기만 더 가져가게 되면 4강 진출을 확정 짓게 됩니다. 그리고 양 팀의 두 번째 경기 픽변하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정상적인 픽벤이 네. 진행이 됩니다. 쓰레쉬와 앨리스를 각각 변해주네요. 일단은 쉔벤을 생각을 하겠죠. 엘자임 입장에서는 쓰레쉬, 앨리스, 아리, 리신까지. 왠지 이번에는 카서스보다는 예, 변수 만들 챔피언이 아리가 나올 것 같다는 판단에 먼저 잘라버리네요. 이거 굉장히 치명적인 것 같거든요. 자, 그 이러면 쉔 무조건 변해줘야죠. 쉔벤 그렇죠. 네. 이는 원딜 다 살았고요. 아, 한번 나오나요, 래퍼드? 래퍼드 선수가 제가 1시즌에 마이충이었잖아요. 같은 마이충이 래퍼드 선수였어요. 서로. 네, 그리고 사실 1시즌에 그런 네. 보수 중에는 태반이 마이충이죠. 그렇죠. 서로 이렇게 아이템 빌릴 때 논하고 그랬거든요. 네. 뭐가 좋은 것 같다. 이게 나은 것 같다. 또 많이 애정이 있는 플레이어예요. 네. 진어 패건스 뭐 요새 유행어 태세 변환. 네. 하지만 캐넨부터 조정하는 네. 모습. 하지만 최근 캐넨의 성적이 썩 좋지는 못합니다. 방금 그렇죠? 전 플레이에서 LGIM도 그랬고요. 네. 레이너버 선수가 뭔가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지금은 캐넨이 나온 만큼 원딜을 일단은 뭐 트위치보다는 베인 쪽을 생각을 하면서 아니면은 정말 뭐 자르반이나 누누 같은 거 픽해서 네. 탑 미드 강한 그 라이너 픽한 다음에 좀 쥐고 흔드는 그쵸? 플레이. 네. 레이너버 선수 누누 최근에 또 두 번이나 픽을 했었으니까는 그 레이너버 선수는 약간 묻어가는 플레이보다는 자신이 주도하는 플레이에 강하거든요. 판짜는 플레이. 네. 자, 일단 누누를 염두에 두고 있는 레이너버. 네, 지금은 누누 남이 픽해놓고 나중에 네. 이제 베인까지 가져가면서 네 베인에게 힘 실어주는 거 지금 그게 사실은 LJM에서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쓰레쉬가 밴당한 상황에서 나미와 누누를 가져오는 LGIM입니다. 자, 이러면은 뭐 솔로 라인 PK했을 때 그 카운터 픽에 염두가 된다면은 지금 미드를 좀 숨기고네 어떤 걸 고를까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죠. 두 개 동시에 나올 수는 없습니다. 지금 미드를 숨기고 보트로 완성시키는 게 제일 무난해 보입니다. 아니면 뭐 트위치 쏘나 정글러 지금 픽해도 상관없고요. 네. 캐리력으로 봤을 땐 트위치. 근데 이제 캐넨 입장에서 좀 더 생각하는 구도가 안 나올 만한 챔프는 베인이라는 거 지금 생각을 하고 있겠죠. 룰루가 나온다면은 캐넨 룰루의 시너지 정도는 기대해볼만 하겠네요. 룰루 어제 또 마타 선수가 사실은 정말 오랜만에 룰루를 그렇죠. 픽했지만 그 룰루가 신의 한 수가 됐었죠? 솔킬을 막아내고 좀 잘리는 걸 막아내면서 네. 본인의 시야 장악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렇죠. 김동윤 선수께서도 언급하셨지만은
룰루 자체에 대해서 마타 선수는 예전부터 이제 저평가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룰루를 꺼내들었었는데 그게 또 의외의 힘을 발휘하면서 룰루의 가능성을 또 선수들이 지금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정 조건이 완성된다면 네. 어떤 챔피언이든 사실은 다 쓸 수 있는 OP가 될 수 있다. 네. 네. 사실 뭐 리그 오브 레전드에도 사용되지 않는 뭐 사장된 챔피언도 많이 있습니다만 특정 조건만 만족된다면 충분히 모든 챔피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돌고 돌아서 지금 생각해보면 안 쓴 챔피언은 거의 없어요. 뭐 브랜드 같은 챔피언 말고는 최근에 한 번씩이 보이니까. 그렇죠. 카르마가 또 요즘에. 네, 카르마도 정글로 보여주고. 제가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네, 빅토르랑 브랜드 말고는 다 보이는 것 같네요. 자, 베인 블라디미도 오히려 본인들이 말파이트? 말파이트 이러면 케넨 이러면은 누누가 확실하게 카정을 성공해서 케넨을 말리는 게 아니라면은 말파이트가 처음에 좀 크게 말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말파이트도 사실은 주도권을 주는 챔프인데요. 초반에. 자, 블라디미도 네. 한 번 더 꺼내드나요? 사실 그래서 오히려 블라디를 가져와서 상대 픽을 보고 블라디를 탑미드를 좀 섞어가면서 뭐 이런 픽도 괜찮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거 만약에 오리아나가 픽이 되면은 미드말파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 유럽 LCS에서 미드말파가 미드 오리아나 이기는 기묘한 광경이 나왔는데 네. 그걸 실제로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네. 프로게임 뭐 알렉스 지로 선수도 미드말파 택한 적이 있고요. 네. 자, 정글이 나와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아, 일단은 블라디로 가네요. 그렇다면 이제 정글이 나와야 되는 상황, 바이. 바이는 글쎄요, 지금 바이가 힘을 받기가 네, 베인 하나 바이가 물러들어간다고 뒷라인이 베인에게 그 진입하는 그 타이밍을 이렇게 맞춰주기가 쉽진 않거든요, 지금. 나미와 누누 말파가 있어가지고 중간 라인, 네, 잘 끊을 수 있는데 바이를 골라줍니다. 카사리 미드킹이 사실 또 네. 좋아하는 챔프 중 하나죠. 솔랭 1위 시절에 제일 즐겨하는 챔피언이 또 카사린이었죠. 네. 자, 픽이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근데 조합 자체가 좀 불안 요소가 있는 조합이에요. 너무 많아요 지금 불안 요소가.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 베인 카사린은 둘 다 후진입을 해야 되는 챔프들입니다. 근데 말파이트는 일반적인 인식 자체는 선제팀 이니시에이팅이라고 알고 계시지만은 실제 한타가 벌어지면 상대 선수들이 그런 포지션을 안 주기 때문에 말파이도 한 박자 늦게 들어가는 식의 진입이거든요. 네, 그게 더 무섭죠. 이거 엘자임 좀 타이밍 만재다가 무너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무조건 먼저 상대한테 들이대고 끊어내는 식의 흐름을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죠. 그 한타 때는 그게 중요하겠고 지금 라인전 구도에서는 탑과 미드가 너무 약해요 초반에. 근데 정글은 누누란 말이죠. 그렇죠. 과연 레이노버 선수가 이 판을 얼마나 잘 짤 수가 있을지 어떻게 보면 네. 레이노버 선수의 능력을 조금 더 기대해볼 만한 네. 경기가 되겠네요. 즉 누누가 갱킹 주도권을 먼저 가져가는 게 아니라 바이로 하여금 누누를 계속 그 뒷공문이 쫓아다니게 하는 식의 플레이 네. 그게 좀 필요하죠. 자, 로아 선수의 블라디미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드캐리 했죠. 똑같이 네, 똑같네요. 같은 누누 쓰고요. 특성도 아마 유틸 유틸 특성 그대로 네. 사용을 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확실히 카사딘이 육 짓고 난 뒤에는 카사딘 입장에서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플레이해볼 만한 여지는 생기는 상황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미드킹 선수의 카사딘 룰세팅 확인해보도록 하죠. 네. 특이한 점은 없습니다. 특이한 점은 없고요. 고정 주문요. 오, 유틸 카사딘 유틸이면은 이게 카사딘과 블라딘 그 차이거든요. 초반에 얼마 누가 더 말리느냐 싸움인데 물론 유틸 쪽에 뭐 찍어준 특성은 좀 다릅니다만 네. 네. 경험치도 예, 찍어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6, 7레벨 구간에 블라디의 후총이 나와버리면은 카산이 완전 말립니다. 반대로 그 타임에 후총 안 나오면 카산이 좀 할만하거든요. 자, 룰루입니다. 룰루예요. 점화를 든 스타라스 선수의 룰루 마관의 네. 방관, 상관의 체력이고요. 네, 사실 이 선수가 KS 서포트 증개하면서 공격적인 서포트 중에는 뭐 최고다라는 평가가 있죠. 그렇죠. 특성 1136입니다. 아수라 룰루 선수의 나미. 높이 지명은 소나가 짱이지. 선수는 웬만하면 이거 쓰네요. 세팅은. 이 선수가 그리고 이제 아수라 룰루라는 소환사명에서 딱 보이시지만은 원래 룰루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죠. 연구이시고 본인 입장에서 좀 감회가 남다른 대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수라 보듀오가 있었죠. 아수라 베인과 아수라 룰루 유명했었죠. 자, 복학규 선수의 바입니다. 최근엔 잘 보이지 않는 아까 똑같은 버전 원 쓰네요. 미신과 다름없는 방광과 물리피해
네. 14, 16 마찬가지고요. 근데 바위가 요즘에 흥한 판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뭐 지금 노리는 건 그거죠. 바이롤로 시너지. 네. 그러니까 양팀 조합이 이것도 또 이니시 싸움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잠시 후에 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너버 공속과 이소 풀감 풀감까지 초반에 힘을 완전히 싣는 세팅이죠. 영구 21. 자, 캐넨입니다. 데미지 15. 캐넨으로 데미지만을 약간 쓰기 싫은 룬인데 페이지가 없어서 쓰는 느낌이 좀 나네요. 계속 양팀의 정말 파이트까지 네. 마관중은요. 평범하죠. 네. 네. 양팀의 룬과 특성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LGIM 1팀 여기서 치게 되면 이대로 오늘 탈락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진에어 패커스는 이번 경기를 승리하게 되면 4강을 확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경기. 과연 1경기와 마찬가지로 블라디미르가 좋은 모습 보여줄 수가 있을지 아니면 미드킹 선수 카사딘이 그것을 대항할 카드로서 좋은 역할을 보여줄 수가 있을지.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NLB 8강 2일차입니다. LGIM 1팀과 진에어 패커스의 두 번째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게임 TV. 세계 1위 메인보드 브랜드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나이스게임TV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 썸머 시즌 8강 2일차 LGIM 1팀과 진영 패콘스의 두 번째 경기입니다. 오! 1대0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진영 패콘스가 블루. 네. 아까 1팀이 레드팀입니다. 인시 싸움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에 좀 위쪽 봐야죠. 위쪽 봐야죠. 네. 덧붙이자면은 이게 남았습니다. 캐넨 블라디가 무식하게 들어오는 조합입니다. 무식하게 돌아오면서 바인은 이니시에이팅 용도라는 개념도 있지만은 베인이 됐든 카사진이 됐든 이 둘 중에 핵심 딜러만 쳐다보고 있으면 사실 둘이 딜을 못 넣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한타로 엘자임 입장에서는 승산이 별로 없다고 봐야 되고 아까 후진이평 딜러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말파이트가 어깨가 무겁다는 말씀을 드린 만큼 말파 그냥 꽝 이니시하면서 순식간에 다 삭제시키는 구도로 엘자임은 반드시 가야 됩니다. 미니언들이 초반부터 와드를 굉장히 많이 설치해놨어요. LGIM. 아 이거 역시 카사딘한테는 투미드인가요? 약간 그런 느낌도 나고요. 투미드. 그래서 이거 누누가 어떻게든 3버프 컨트롤 통해서 적을 좀 흔들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죠? 지금은 초반에 변수를 만들어야 됩니다. 초반에 변수 안 만들면은 무난하게 진에어가 라인전 이기는 그림이 나와요. 자 진입을 하는데 일단은 진에어는 블루 스타트입니다. 그리고 라인 수합 흰색 쪽의 원딜과 룰루가 어 이게 예측을 하고 있겠죠? 이러면 바위 레드 먹을 수 있거든요? 네. 자, 그런데 나미도 베인과 함께 미드로 이게 좋은 그림이 아니에요. 카사디는 사이드라인에 설 때 굉장히 안 좋거든요 초반에. 그렇죠? 평타는 긍정인데 평타로 먹어야 되고요. 네. 도주기였기 때문에 라인 긴 거 부담되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디나이랑 쉽죠? 네, 바인은 레드를 빼먹고요. 누누는 남겨져 있는 본인의 블루를 가져갑니다. 일단 3버프 컨트롤은 실패했고요. 네, 거기다가 지금은 그 푸시력에서 밀리기 때문에 라인 짧은 미드에서는 메인 나미 듀오도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거라고 봐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상성이. 자, 바텀 누누 보트 캐넷 쪽. 네. 자 이거 잡지는 못할 것 같네요. 네. 카사딘의
호응이 좀 먼 상황. 네, 그래서 이거는 그 꽤 많이 피해 입혀준 거죠. 가사진에게 어느 정도의 프리파밍 구도를 만들어준. 네. 이거 미드 CS 차이 심각하게 벌어지는데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트위치 룰루와 베인 나미 그리고 그 둘이 만난 게 미드라는 게 사실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자, 라인 이거 몰려와요 미니언들. 그 기본적으로 베인은 룰루에게 할 게 없습니다. 네. 블라디미르. 네, 역시 푸시하죠. 이게 말파가 초반에 할 게 없기 때문에 푸시를 당하면은 말파가 탑 챔피언 중에 타워키 막 타먹는 최악이에요. 내가 만화를 소모하면 또 만화가 소모가 금방 되기 때문에 네. 집에 돌아갈 타이밍도 좀 애매하게 잡히게 되고요. 저게 그 싸움이거든요. 흑초이 먼저 나오냐 성매가 먼저 나오냐. 네. 서로 균형이 안 맞춰지면은 먼저 나온 쪽이 무조건 크게 이기는 그림이 나오는 라인이야. 자, 미니언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기 때문에 베인이 놓칩니다. 놓칠 수밖에 없어요. CS 차이가 거의 뭐 3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카사딘이 픽되면서 미드 이런 수업에 대한 부담을 에즈하임이 안고 갔는데 그래놓고 보니까는 그 보티우간의 상성이 미드에서만 했을 때 최악이 돼버렸거든요. 그렇죠. 자, 내가 뭐 맞췄습니다만 어? 저 룰루 큐 안 맞았죠? 네. 이번엔 약간 딜교 안에서 손해를 보는 눈치네요. 탑 뒤쪽에서 돌아가요. 블라디. 자,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유체화가 있고 전멸도 있어가지고 한번 흡수. 네, 한번 흡수. 어? 네. 어? 어? 이거 빨아먹고 그랬어요. 두개 뺐다고 보기에는 좀 손해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킬 나올 것. 아, 이거 킬 안 나옵니다. 스택 모자란데 스택. 네네. 케넨이 잘 빠졌어. 한 네. 번만 더 맞았으면 케넨도 전사할 뻔했습니다. 케넨이 먼저 들어가면서 그리고 네, 약 꼬였어요. 네. 반대로 카사딘도 한 대 더 맞았으면 스턴 걸려가지고 위험했죠. 노리네요? 넉백! 어, 넉백! 안 맞았어! 이거 케넨 위험해! 케넨 위험해요! 케넨이 어그로 먹었어요. 케넨 전사! 그러면 이거라도 잡아야 되는데 자, 금고부속이 쿨이 지금 아, 못 잡네요. 아, 이거 금고부속이 미스가 나면서 자, 그러면서 눈우 와요. 이거는 래퍼드 선수도 위험해 버렸네요. 점점 점점 살죠. 점점 눈우네요. 어, 살았습니다. 돌아왔네요. 손해 봤어요. 카사딘이 숨통이 조금 트였습니다. 킬 먹었어요. 자, 그리고 로아 선수 아이템에서 나오죠. 주도권. 운전자 망토 왔습니다. 흡총을 뽑을 수 없는 골드고 거기서 이제 증폭의 고소 뭐 이런 거 산다고 사실은 말파의 라인전이 어떻게 뒤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은 내가 좀 더 수비적으로 가야겠구나라는 선택을 한 거죠. 지금까지 레이노 선수가 잘 풀었습니다. 정글러 싸우면서는 이겼어요. 자, 그럼 상대 정글 빼먹기 위한 움직임. 미드만 풀면 되는데 지금은 미드 지금 뭐 베인롤러가 좀 압박하고 있는 것 같아도 기본적인 CS 차이 서로 집에 안 갔기 때문에 이런 구도가 잠깐 나온 겁니다. 압박하다가도 다시 또 압박하고 있었겠죠? 네. 자, 누누가 미드 쪽으로 올라와요. 와도 없는 거 체크했죠? 뒤쪽에서 옵니다. 어물 가먹! 아! 스타라스트! 네, 이거는. 어, 선고 샀다. 아, 네. 살았어! 그러면서 바이 등장! 오히려! 바이 탈지! 벤자 앞이구요. 트위치가 스펠 있는 트위치라 죽이지 못합니다. 옆쪽에서 룰루 한번 더 노려봤습니다만 잘 넘어갔고요. 네. 스타라스 선수가 이거 선고 데미지에 죽는 게 아니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아슬한 타이밍에 뒤로 빠졌기 때문에 적을 다 끌어들였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방생 선고가 아니라 원래 딜로 죽이겠다라는 선고죠. 그 선고 와주에 평타가 날아왔기 때문에 계산 그렇죠. 정도는 좀 맞는 계산이었어요. 네.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베인 입장에서는. 네. 그 순간 넣을 수 있는 최소의 최대의 딜을 넣어준 거죠. 자, 카사딘과 말파이트가 라인 수업을 했어요. 카사딘은 카탈리스트 나왔고요. 카탈리스트 나왔고요. 이제 글라디가 후총이 없기 때문에 네. 이 라인 수합 자체는 괜찮은 구도인 게 케네니 CS를 아주 잘 챙겨먹은 게 아니고 그 말파이트가 성배가 나왔기 때문에 양쪽 다 할만한 라인전 구도가 되거든요. 자, 핑크와드로 와드 지워주는 레퍼드 선수. 일단은 뭐 카사딘은 처음 우려했던 거에 비해서 굉장히 잘 컸습니다. 이제 이거거든요. 개인이 희생하고 있던 트위치. 어, BF에요. 딜 이거 사이즈 안 나옵니다. 방금 딜이 좀 네 이상하게 들어왔어. 평타 독약병 스택에 BF까지 순간 말살 딜. CS를 계속해서 벌려 나가고 있는 20개 이상 차이 나고 있습니다. 미드 쪽. 이거 독약병만 더 맞으면 집가야겠는데요. 누누가 일단 옵니다만은 바위도 근처에 있어요. 네, 바위 군 있어요. 그리고 6레벨입니다. 이거 누누 하나로 아... 해결될 게 아니라 말파 로밍이 나와야죠. 그렇죠, 말파 움직이죠.
말파로밍이 나와줘야 될 타이밍이에요. 카사딘도 내려와요. 네가 오히려 카사딘 오는 게 마이너스 눈치채면서 카사딘이 오는 것도 빠지고 꺼졌어요? 있거든요. 자, 봤어요? 카사딘 봤고요. 카사딘 도망가면 시선 끌면은 오히려 공격 잘 들어왔어요. 자, 근데 위치가 좀 밀어봐라. 이거를 오히려 성공으로 가면 마이너스 꼬리를 비용 타격 들어와서 총타격으로 말살. 룰루와 베인을 바꿔준다면, 게다가 말파이 때 로밍을 생각한다면 네. 이거 진에어가 완전한 이득을 챙겨가네요. 그 레이븐 지금 스펙 다 있거든요. 자, 이거 레이븐 마무리. 그렇죠. 스펙 다 있어요. 안 죽습니다. 이거 전멸도 있거든요. 아, 접어 잡았어요. 접어졌네요. 아, 침묵대가 전멸 못 쓰고. 네. 결국에는 자, 이거 글라디 퀴즈까지 잡아내면서 자기가 최고 이득은 네, 이거는 킬은 안 나올 것 같죠? 네, 안 좋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트위치까지 잡아내면서 뭔가 변화를 시도하는. 네, 그리고 레브 선수가 강선에서 짚어주신 것처럼 전멸을 너무 아꼈습니다. 네. 네, 이거 들어오는 순간 전멸로 빠졌어야 되는데 침묵을 계산을 못했네요. 자, 어쨌든 미드에서 킬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본인들의 베인도 전산했기 때문에 베인과 트위치의 차이는 좁혀지진 않아요. 더 벌어졌다고 봐야죠. 그런 동안에 어쨌든 캐넨은 루밍가 있는 동안에 성장. 네, 캐넨이 성장치고는 좀 짓궜던 타이밍까지 더해진 걸 놓고 보면은 완전 숨통이 트였다고 보기에는 어렵죠. 좁혔다고 봐야겠죠, 차이를. 그나마 자, 어쨌든 모든 라인에서 미드 쪽으로 화력을 집중한 것에 비해서는 만족할 만한 수준의 킬은 아니었어요. 네, 탑은 뭐 말파이트가 지금 할만하죠. 네, 흡총이 없기 때문에 성배로 버티면서 누구 이거 유체화는 없고요. 전멸만 수. 있죠. 자, 마파큐. 오, 이러면 잡을 수 있죠. 이러면 잡을 수 있죠. 이거 죽었죠? 레드 있어요. 잡힙니다. 어, 레이노 센스 좋았어요. 아까 이렇게 하더라. 이번엔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를 좀 아는 듯한 움직임이었죠. 자, 룰루가 바텀까지 내려와서 카사딘을 집으로 한번 돌려보내면서 CS 손에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바이로데이드 아수라룰루의 호흡이 좀 아쉽죠? 무레가목과 선고 이게 좀 마이너스가 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드래곤 타이밍 네, 잘 잡았어요. 좋죠? 카사딘 집으로 보내놓고 말파이드가 탑에 있다는 거 확인해놓고 블라디 가져간 드래곤을 처치했어요. 드래곤을 가져가는 이렇게 베인 못 크면은 바이가 카사딘만 보면 되거든요? 이거 트위치 답이 없는데요? 말파 궁 있어요. 어이, 궁 있어요. 궁 있어요. 나 잘 들어왔어요. 궁도 궁이 없어. 유속하나. 네. 오히려 캐넨한테 궁화가 약간 자, 좋고. 자, 트위치 프리딜 하지만 카사딘이 따라가고요. 카사딘 마나 없어요. 카사딘 마나 없어요. 끊어야 자, 됩니다. 끊어야 됩니다. 자, 카사딘이 마나가 없어요. 와, 트위치 너무 세요. 베인 그래요. 드디어 선고까지. 이번에 말파이트의 궁이 제대로 일어나면서 룰루까지 LG 아이언밀티. 드래곤을 뺏기긴 했습니다만은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줍니다. 네, 말파가 괜찮게. 잘 박았습니다만 거리나 뭐 여러가지 상황 때문에 큰 이득을 못 보나 싶었습니다. 진어패컨즈도 좀 많아 체력 소모들이 많다 보니까 네. 엘자미 끈질기게 추격해서 이득 보네요. 그러면서 베인 킬 가져갔고 말파이트는 2킬 노데스 3호씨입니다. 아, 이거 블라디가 원래 블라디와 말파는 한 끗 차이거든요. 다시 해볼까요? 말파이트 궁이 정말 좋았죠? 네, 정말까지 정말 말씀하죠. 슬로우 걸고 카사딘이 마나가 없어가지고 트위치가 얻어맞았지만 뒤에 따라온 베인이 도와주면서 네. 베인 카사딘이 트위치를 잘 물었어요. 네, 우리가 먹기 좋았고요. 트위치가 아래쪽이 아니라 이렇게 위쪽으로 빠지면서 일자디를 넣었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아쉬움도 좀 남겠네요. 결국 카사딘과 말파이트가 잘 성장하고 있거든요. 베인이 비록 뭐 트위치에 비해서 성장세가 좋지는 못합니다만. 네. 캐넨이 그리고 캐넨을 뭐 체력 버릇 같습니다. 말파 체력이 안 빠지죠. 아마 그게 중이에요. 이건 갑파이트 가능 모드예요. 이 상태에서 말파이트가 심연의 홀 그냥 가버리게 되면은 나중에야 그게 힘 빠지는 아이템이겠습니다. 지금은 말파이트 존재감이 어마어마해집니다. 순간 딜이 말도 안 되게 돌아오거든요. 저브레가고 키트했죠. 1경기 블라디 미르와는 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희망 차이가 느껴져요. 자, 정글러와 2대2 싸움. 이거 캐넨이 승리를 보장하기 힘든 싸움이죠. 캐넨 지금 템이 진짜 너무 안 좋습니다. 이것도 저도 아니에요. 네. 자, 빗잘 이거 도망.
누누 생각 못하고 있죠 지금? 알파 로밍 한번 왔다가 빠지고요. 바이 빠집니다. 누누 혼자 남았죠? 자, 누누 오래 기다려요. 누누도 빠지... 아, 근데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네요. 걔네니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하...